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40%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개원이들이 소속된 의사협회 집단 휴진도 예고돼 있어 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 시간에 가운을 벗고 강당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예고대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곳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 병원 등 소속 병원 네 곳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간 정부와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고 저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체의 54%, 실제 진료 연기 등 휴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교수는 4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측은 휴진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휴진을 해도 교수들은 병원에 출근하고 응급 환자가 오면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휴진 첫날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도 참석해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탑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어쩌면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눈을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그릇된 선동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바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전국의 개원인은 물론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탓에 어떤 식으로든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